충분히 이제 김유리한테 밥 먹지 말고 밥 먹지라 밥 먹으라고 하지 마셈. 제 살 빼야 함. 이렇게. 괜찮은데. 네, 살, 네, 제, 네, 살 열심히 빼서. 저는 샐러드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건강식에 뭔가 그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장사도 해보고 싶고 거기 안에 카페를 만들어 건강식으로 비건 케이크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여러분 먹으러 올 거죠? 우리 솔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솔빈 씨가 숙소 현관문에 있는 CCTV를 피해서 야식을 시켜 먹는 요령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먹는다는 거는 매니저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안 먹는 거야. 내가 그러네. 솔직히 런닝맨에서 라면 먹었잖아요. 진짜 1년 만에 그것도 두 젓가락을 처음을 1년 만에 먹은 거예요. 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매니저 몰래 야식 시켜 먹는 그 특급 노하우가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 박스에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너무 어느 날은 매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러면
것처럼.